다른 선수들이랑은 조금 다르죠? 네. 어, 김시현! 아, 골 밑에서 김시현이 득점을 올려줬습니다. 아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팸 무브 이후에 그 장면이 워낙 머릿속에 확 박혔기 때문에 그렇죠. 아무래도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자, 높아요. 자, 멈춰놓고요. 외곽에서 던집니다. 오! 석점! 홍석준입니다. 자, 3포인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그 경기가 연출됩니다. 24초로 그렇죠. 되겠고요. 그리고 하프코트, 에이세컨, 바이올레이션이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. 성인농구와 똑같은 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전자랜드도 나왔었는데 그렇죠. 왜 언급을 안 해주셨나요? 자, 전자랜드보다 안양 네, 왼손 올려놨어요. 네. 전자랜드보다 안양 KGC가 더 목소리가 컸습니다. 인원 대비 지금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. 자, 이석찬 선수였는데 지금 왼손 레이업. 네, 황시우 선수였어요. 벌어지면서 선수들이 좀 의욕을 잃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득점 올려서 쫓아가는 걸 보여줘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임준이 직접 해결했습니다. 지금은 요리조리 아주 잘 빠져나갔습니다. 네. 날다람쥐 같았습니다. 임준 선수. 아, 영리한 파울이었어요. 레그스로 보여주고요. 요리조리 두 명 사이를 또 한번 빠져나왔어요. 그렇죠. 볼을 안고 자, 페이크 동작으로 속여냈고요. 임준. 오! 자, 너무나 어렵게 던졌습니다. 그리고 바페, 속공 KGC, 김시현 던져놓습니다. 자, 김시현 선수의 이 스피드를 보면은 덩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 장면에서 마지막 슛이 조금 아쉬웠는데 자, 스피드가 엄청나요. 곧바로 예.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. 자, 홍석준! 네. 깔끔합니다. 자, 홍석준 선수도 역시 공중에서 컵라면 한 그릇 먹고 내려오는 그런 채공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. 홍석인데 그 채공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 김학민 선수가 공중에 떠서 컵라면 한 그릇 먹고 스파이크 때리고 내려온다고 네. 예,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응용을 좀 KGC 홍석준 외곽 정한주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반패스 김동환! 자, 멋진 호흡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멋진 바운드 패스 엔드 될 뻔했습니다. 네. 아, 네. 아, 패스 보세요. 아주 좋은 패스였죠. 자, 저 패스를 어떻게 막습니까? 그렇죠. 거의 뭐 달시. 자, 리바운드 싸움. 자, 마지막에 KGC가 가져왔습니다. 아, 네. 깔끔한 마무리 홍석준. 지금은 뭐 공 경합 과정에서 홍석준 선 모델 한혜진 씨의 또 별명이기도 네.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멈춰놓고 스탑점퍼 깔끔합니다. 홍석준. 자, 이렇게 스코어가 좀 벌어지네요. 네. 자, 좌중간 외곽이었는데요. 림 맞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정환주. 오! 백 득점이 나왔어요. 자, 홍석준이 연속해서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터치아웃 됐고요. 이 장면에서 우선 깔끔한 스탑 점퍼. 그렇죠. 여기서 뒤에서 따라 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석공 상황에서는 자, 이석찬이에요. 두 명 사이. 자, 지금 공을 놓쳤지만 네. 그게 또 운이 좋게 바로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. 네, 지금은 조금 슛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네. 이건 역시 샷클락을 좀 확인하지 못했어요. 자, 이석찬의 득점 장면이었고요. 엔드워까지 나오네요. 외곽 슛을 넣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. 네. 오늘은 뭐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한 번은 들어가지 않았고요. 한 번은 좀 수비... 자, 김태우. 패스 좋았어요. 자, 골밑 깔끔합니다. 지금도 샷클락을 거의 다 쓰고 득점 올렸지만 네. 자, 최지 패스 연결 짧게 조윤호. 오! 골밑 깔끔합니다. 호흡이 좀 손발이 안 맞았네요. 네. 네. 자, 제가 하라고 했을 때 빨리 했어야죠. 그렇죠. 지금 굉장히 네. 멋진 득점이었어요. 빙글빙글 돌다가 들어갔죠. 자,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 작전 타임이 선언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멋진 플레이였는데 네. 자, 메이드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. 정환조 외곽! 와! 외곽 들어갑니다! 정환조! 오늘
늘 뭐 날아다닙니다. 네. 네. 그 정환주 다시 보실까요? 이 장면. 자, 이 석점이 네. 자, 스핀 무브 이후에 왼손 레이업을 실패하자마자 나오네요. 네. 좀 길게 나갔습니다. 자, 샤클라가 꺼졌고요. 아, 정환조. 정환조. 정환조 마지막까지. 정환조 마지막까지.